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수질환경 기사 법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1번. 방류수 수재 기준 나왔네요. 항상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 자, 지금 3지역이래요. 자, 이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SS 총질소 총인 나왔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SS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부 다 10이고, 그 다음에 총질소 총인 보시면은, 총질소 보시면은 요거 0.2, 0.3, 0.5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또 이런 문제 또 나왔었잖아요. 우리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방류수 수질 기준 중에서 가장 엄격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농도 작은 거 누구냐? 그러면은 총인입니다. 그리고 총질소 나와요.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BOD는 누구랑 같고, SS랑 같고, 그죠? 그다음에 COD는 시작이 총질소랑 20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뒤에 가시면 총질소는 전부 다 20인데, 지금 보시면은 COD는 농공 기준이 지금 다르죠. 그죠? 20, 40하고 40, 40. 이렇게 나뉘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생태도소는 전부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총대장용수도 3000으로 동일한 거.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SS 그러면은 BOD랑 같으니까 12하고, 그죠? 그 다음에 총질소 얼마예요? 총질소 20. 일단 총위는 네, 3지역이니까 0.5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82번 봅시다. 물환경 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이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뭐냐 이거죠? 이거 몇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죠? 17년 3회 산업기사에 그대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은 해당되지 않죠. 녹지지역, 풍치지구, 공지지구 지정. 요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네요. 자, 83번. 일종 사업장 처음 위반했을 때, 배출용 기준 처음 위반했을 때, 배출금 산정 시 부과 개수 얼마냐 그랬어요. 자, 요거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우리 어딜 보시냐? 우리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그죠? 위반 횟수별 부과 개수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 위반했을 때. 그리고 일종이다. 그죠? 일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위반했을 때 사업장 규모별로 또 이제 그 부과 개수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면은 자, 만 큐빅미터 이상이래요. 그러면은 사업장 규모 만 큐빅미터 이상. 얼마? 네, 1.8.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만약에 처음 위반 아니고, 우리, 이제 다음번 위반했을 때는요, 그 직전에 부과한 부과 개수 있죠. 만약에 처음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8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부과될 때는 여기 1.5를 곱해서 곱한 걸로 부과 개수가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2차부터는, 그러니까 처음 말고, 초범 말고, 재범부터는 계속 붙이는 거고, 3차면 여기에 또 1.5 붙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8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중요하죠? 항상 나오는 거. 낚시 방법 제한 사항에 관한 기준으로 아닌 것은. 자, 한 명당 낚싯대는 몇대 이상? 네, 5대 이상 사용하면 안 되죠? 4대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낚싯바늘 끼워서 사용하지 않고 떡밥통을 던지는 행위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한 개의 낚싯대에 낚싯바늘은 3개. 그러니까 낚싯대는 5대는 안 되고 4대까지는 되는 거고, 요 낚싯대 하나의 바늘, 이제, 몇 개? 2개까지는 되는 거예요. 3개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요걸로, 요거는 안 된다. 어디에서? 낚시 제한 구역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는 아니고.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85번. 자, 요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운영일지 보존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폐수 배출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엄격하니까 3년. 자, 여기서는 처리시설인데, 그죠? 그냥 처리시설이니까 1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정답.